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만 장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었는데 이 어른은 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갔다가 소녀 하나를, 어린 소녀 하나를 끌고 와서 이 집에 나만 장군 아내의 수종을 드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보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 나만 장군이 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 여자 노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인 마님에게 사마리아에, 내가 고향의 사마리아에 가면 능력 있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에게 가면 주인 어른의 병이 반드시 날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나만 장군의 부인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마음에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런 길이 있대. 그렇게 나만 장군이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만이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봐요. 그러면서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분 좋겠어.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이 이것보다 훨씬 좋다. 목욕할 물과 장소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열을 받았어. 나만이 성질이 급해서 소리 지르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종이요. 장모님, 왜 이렇게 열받으세요?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이 더운데 목욕하는데 왜 못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쓸만한 말이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욕을 덤벙 덤벙 7번 갔더니 싹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치유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터 나갔다가 데려온 노예,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준 그 증거를 듣고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여자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고 여종의 믿음은 나만의 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자, 성경을 봅니다. 2절 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오늘 2절에 이 나온 이 계집종의 특성이 세 가지입니다. 어리고 여자이고 노예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연약한 어린 여자 노예가 여주인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믿은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노인은 가장 낮은 사람인데 여주인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 노예가 말하는 것을 여주인이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 나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확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믿어줬어요. 그럼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람 나라의 장군, 왕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자, 성경을 봐요. 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아방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특별히 글을 써서 부탁할 테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시작.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믿잖아요. 여자 종의.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면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주인에게 말할 때 여주인의 마음이 믿어졌다. 여러분 나만에게 말씀이 전받을 때 나만도 믿었어. 아람에게 전할 때 아람도 믿었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시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여 준비기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린 여자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가하니까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고 나만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영향력 있는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인이 뭘까요? 여러분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확신 가운데 증거할 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면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요 영광과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팔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남한 장군을 낳게 한 이 여종의 믿음을 한번 본받아봐요.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이런 말을 주인에게 확신하게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입만 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진심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믿음이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걱정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갈 길을 인도한다.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주여, 그러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 안전병이 일으켜, 여러분 나만의 병도 낫게 해. 이걸 1%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있게, 여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를 만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여자의 말이지만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에요. 이 노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상을 가졌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만의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요시부동으로 믿는 거예요. 요시부동.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분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사상이 바로 이 여종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신앙의 바른 믿음의 사상이 움직이는 것이지 돈이나 권력이나 환경이나 똑똑함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민족을 살려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사람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사건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알면 능력이 복음을 가진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어린 노예를 보면 인생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이건 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5장 2절 읽고 진행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봐요. 이 여자는, 이 노예 아이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말하는 걸 보면 보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 나라가, 여러분, 남한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전쟁 통해 죽었어요. 유복했던 가정이 박살났어요.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이거 설명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고난에 처할까? 이걸 무슨 고난이야? 황당한 고난이야. 오늘 이 여자가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왜 안 나오죠? 당분간 당한다.
여러분 얼굴이 다 새색이 돼서 여러분 그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당한 고난을 당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대. 첫 번째, 야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갖는다. 또 한 가지,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도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심을 갖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난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이런 고난 때문에 죽고 싶어서 밤이 맞도록 잠을 못 자고 울어보신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이 고난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아주 폭넓은 믿음의 그릇이 큰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왜요? 여주인에게 자기를 가정의 은수 아닙니까? 부모님을 죽였었고 자기를 노예로 끌고 와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 주인에게 여러분 그 주인이 불쌍해 보여서 한센병에서 치료받는 길을 소개합니다. 엘리사를 소개하죠. 엘리사를 만나면 고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엘리사 소개야 저러다가 죽게 되지. 시간에 우리를 고생을 하면 내가 뭘 소개야 죽어. 그랬을지도 몰라. 곁으로는 안 하지만 그래 엘리사 여정은요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나를 죽이는 그 은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어린 여자 노인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종으로 끌려온 것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여주인에게 소개할 수 있고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 아람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남의 마음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을 용서했습니다. 그 아픔을 보고 나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바라는 거예요. 나만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째째하게 조조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용서하게 돼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돼요.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어린 여자 노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만을 향한 음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주인을 아끼고 나만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된 마음이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회복되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고 치유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게 복이잖아요. 주님께서 물질을 쓰시면 물질을 주실 거고, 건강을 쓰시면 건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일하기 전에, 쓰임받기 전에 내 믿음을 회복해야 돼. 내 중심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능력 받은 사람으로 회복해야 돼요. 방법은 뭘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반드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내 마음이 고치고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갈 때부터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과 저를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모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들 때보다 안 들 때 자기를 컨트롤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그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사람이 생각이 건강해지고 남을 비방하나 넘어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인격이 되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는 툭 뱉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상처가 됩니까? 상처가 되면 그건 독이에요. 독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은혜 되게 하고 기쁨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지 마세요. 이건 축복이 못 돼요. 우리는 자기 속에 영적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 회복이 안 되면 은혜를 품는 대신 독을 품게 되고 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와 예배로 먼저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도 길러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저를 위해 뭔가 쓰임을 받고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을 발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사명을 보는 시각이죠.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었기에 이 어린 여자 노예가 당시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변화를 꿈꾸는 우리 강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픔과 상처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상처를 치유받아 남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세상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린 여자 노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